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루입니다. 동지재미 KM이라는 기업의 EUV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뉴스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EUV 관련주,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관련주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자, 오늘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더 반도체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이 함께 동조하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자, 오늘은 반도체 국산화 또는 국산화 관련주, 일본 수출 규제가 지금 이제 2년이 지났거든요.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2년이 지난 지금 그런 국산화 관련주들에 대한 정리와 앞으로에 대한 움직임 같이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뒤에 보이는 그림을 같이 보면, 자, 수출 규제 약됐다. 뭐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고, 소부장 국산화 쟁걸음을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와 함께, 자, 왜 오른쪽에 뒤에 이제 그림을 보면, 여기가 이제 동진 세미캠에서 2019년도에 모여가지고 국산화 관련된 당정 협의회를 얘기를 하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동진 세미캠 관계자분이 또 앉아 계시고요.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이 2년 뒤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부분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총세 가지였죠. 어제도 잠깐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자, 플로린 폴리 미드 필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국산화 관련된 기업이 이제 코오롱 인더라든지 또는 코오롱 PI, 옛날에 그런 PI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이 될수 있는 거고, 리지스트,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영창 케미칼 아직까지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IPO 준비를 하는 기업이고, 지금 EUV 포토레지스트가 이제 동진 세미캠이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요. 에칭 가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후성이라든지 어떤 SK 머티리얼즈, 뭐 원형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좀더 궁금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 소재에 대한 국산화를 이뤘는데 그런 반도체 장비라든지 다른 분야에 대한 우리가 부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경과를 보이고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반도체 장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이 그리고 유럽 기업들이 기술력과 대형화에 대한 과점 구도를 이미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으로 우리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ASML,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슈퍼 을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기업들이 총 점유율이 65%, 글로벌 장비 점유율 65% 차지하고 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노광이나 계측을 외 대부분의 전공정 장비에 대한 납품이 거의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면 되고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 세계 30대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순위권 안에 드는 기업들이 이제 세메스는 비상장입니다. 원익 IPS, 테스, PSK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PSK가 점유율이 제일 높죠. 그래도 얼마냐면 한 2.3% 정도 나오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2% 내외로 점유율은 나타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장비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멀리 있는 그림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국산화가 진행되는 것이 국내 기술 수준과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을 보면, 지금 우리가 봤던 이제 포토레지스트 단계가 이 노광에 대한 부분, 포토 공정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술 수준은 아직까지 상당히 약하다. 그래서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도 지금 현재는 이제 전무합니다. 하지만 이제 소재에 대한 국산화를 이루면서 거기에서 추가적인 부품 국산화라든지 장비에 대한 국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들이기 때문에 함께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노광, 식각, 방막, 이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식각 분야에 대해서 국내 기술 수준 85%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세정도 마찬가지로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국산화를 조금 더 빨리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 자, 방막,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증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증착이나 열 처리 분야도 지금 90%대까지 기술 수준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각 장비를 세정, 그리고 방막이나 열 처리 장비들이 최근 들어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국산화율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장비 업체들이 어떤 기업들이 움직이는지 아시겠죠? 결국 국산화율이 높은, 국내 기술 수준이 높은데 아직까지 국산화율이 낮은 기업들,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장비 업체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국내 기술 수준이 낮은 곳들은 우리가 결국 소재에 대한 국산화를 먼저 이루어내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한번 같이 보면요. 우선 이제 에디슨 EV, 얼마 전 세미시스코에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에디슨 EV 같은 경우 구리 기반 투명 전극 소재에 대한 국산화 기업이고, 이제 거기에 강소 기업이라고, 또 거기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또,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램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후성 같은 기업도 반도체 에칭가스라든지 또 불화수소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 자, 불화수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화형 불화수소, 하나는 액화형 불화수소인데, 뭐 그래서 지금 현재 기화형 불화수소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SK 머티리얼즈죠. 그리고 지금 뒤에 머티리얼이라고 붙는 기업들이 에칭가스나 특수가스를 많이들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함께 봐야 되는 거고, 액화형 불화수소 관련해서 유명한 기업 우리가 램 테크놀로지라든지 또는 이제 ENF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 그리고 코롱 인더 같은 기업들이 폴리이미드 필름에 대한 국산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이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는 OLED나 반도체 국산화, 그리고 이제 캠트로스는 불소수지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부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요 페이지에 나왔던 기업 중에서 위에 있는 경인양행, 동진세미캠, 송원산업 요 세 가지 기업이 바로 레지스트, 반도 포토레지스트 관련돼서 지금 최근 움직임이 가장 좋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기업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경인양행 같은 경우 가격적인 부분에 지금 저가 권역이 빠져 있는 자리지만 충분히 반등 가능성을 좀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 그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오늘 EUV 관련, EUV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송원산업도 거기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특허를 냈던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주가 재평가는 가능할 거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 그룹이 우리가 또 불화수소 관련한 기업 국산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 KPM 테크, 자, 뒤에 나오는 SK 머티리얼즈, PSK 홀딩스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중요한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SNS텍 어제 냈죠. 오늘도 이런 SNS텍과 국산화 관련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다른 여타의 분야를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우리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DNT나 율촌화학,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도 일단 수출 규제에 대한 국산화를 연구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일지테크, 삼육물산, 효성첨단 소재 같은 기업도 일본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국산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탄소섬유는 일본에 대한 외산 제품들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에서 또 국산화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연료전지 관련해서 또 효성첨단 소재가 또 좋은 모습을 아직까지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산화 관련된 부분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좀 더 확장되어가지고 산업 전반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수출 규제가 2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년 전에 지금 진행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결실을 맺고 있는 시기거든요. 동진 세미캠도 앞서 그림을 보셨다시피 2019년부터 진행을 해왔던, 그때 사업을 준비했던 것이 지금 돼서 결실을 맺는 과정들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결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여기에 있는 기업들도 눈여겨봐야지만 시장의 트렌드를 또 선점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에서 매일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자, 다날이 일단 100%, 자, 그리고 유프렉스 100%를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100%를 달성한 전문가가 저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영광스럽고요. 저희가 요번에 메가 트렌드 교육을 진행합니다. 2022 핵심 메가 트렌드 교육을 진행하게 됐는데, 자, 거기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메가 트렌드 교육을 할 때 제가 항상 추천주를 2개 내지 3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평균적으로 108%에 대한 수익이 났습니다. 기간을 길게 볼수록 성장성이 확보가 되면서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요번 교육에서도 남다른 추천주도 3개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종목분들도 꼭 보시고 2022년도 즐거운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영상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